오늘 무려 80일 만에 국회 본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1일 만에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국회 참여를 기다렸지만 제1야당은 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 정상화를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권리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국민들이 간절한 기대를 무산시키고 경제활력의 마중물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와 예결위 구성을 거부하면서 법으로 정한 6월 임시회의 모든 상임위 개최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 국대총장, 후보자 청문회처럼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회의는 참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공인의식을 올바로 갖고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것이 공당의 역할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상시 국회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임시회 개최는 한국당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입니다. 한국당은 자기들만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국회 열리지 못해서 민생 현안과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중요한 처리와 함께 각종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인 6.25 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포국 영령들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유엔 참전용사들이 헌신에 가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앙보훈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보훈 예산 확대 등 국가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아직도 6.25 전상자들이 병원에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7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아픈 상처가 낫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슈퍼위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G20 회의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3주 이상 이어질 정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도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 본회의의 소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추경 시정연설을 계기로 늦어진 추경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은 선별적으로 등원하겠다면서 추경 심의는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상임위는 중요하지 않고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4,000건의 법률안은 상관없는 건지 민생 법안들은 상관없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선별 등원은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계속하겠다는 민생 불참 선언으로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추경 편성안이 제출된 지 61일째가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추경이 국회에 통과되기까지 소요됐던 최장 기간인 45일도 이미 넘겼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내몰고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괜한 트집 잡기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추경심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등원은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의무인 만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59.4%가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도 56.2%입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조사 결과보다 증가했고 앞으로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제가 공존의 정치를 말씀드린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존의 정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존의 정치이지 정쟁에 발이 묶여 아무 일도 못하는 공멸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공존의 정치를 국회 파행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존의 정치를 원한다면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심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상시 국회를 위한 입법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발이 묶여 국회 파행을 거듭한다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해서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국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그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어색한 민생 행보가 마침내 민심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으로 법알목 혐오 논란을 일으키더니 아들의 스펙트럼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가쁜 싸의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래 가면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분했으니 여기서 멈추시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노후 SOC 통합관리에 우리 민주당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과 불안이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KT 통신구 화재, 백성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을 계기로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 발의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또한 지난 18일 노후 인프라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노후 SOC 시설의 유지 보수에 내년부터 4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SOC의 유지 보수는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 됩니다. 국내 수도권 가운데 1년 이상 지난 노후관이 전체의 32.4%를 차지합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에 이릅니다. 송유관과 통신구도 10년 뒤에는 각각 98 그리고 91%가 노화될 예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에만 힘쓰는 동안 사회 기반 시설들은 몹시 낡고 노후했습니다. 더욱 발빠른 대처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도 노후 SOC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또 정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진국 수준의 SOC 관리 체계를 갖춰서 국민 안전사회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예산 지원, 법 개정 등을 위해서 관련 상임위와 적극 논의해 나가고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시설의 수명 연장 및 재정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과 오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하고 쟁점 있는 상임위만 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열리면 이슈에 대해서만 발언하겠다 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체리피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이 아니라 자당의 이익만을 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슈퍼위크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정치 세력들이 긴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국회 복귀는 국민들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관련돼서 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발언은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것이고 ILO 협약도 위반한 것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도 위반한 것이자 UN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을 알고 또 나아가서는 법을 다루어 왔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민생 관련된 투어에서 연일 말실수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카페를 잘 만들면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산 바가 있고요. 사내 복지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또는 붕어빵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또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펙을 쌓지 않아도 좋은 기업 갈 수 있다라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이것조차도 거짓이셨습니다. 본인은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거짓으로 희망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것보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하노이 회담 후 4개월 만에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 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있어서 금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미중, 한러 정상 연쇄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의 중요 당사국이 교차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향후 일주일은 북미 대화 조기 재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핵삼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도 하루 전날 약속하고 만난 바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화답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도 창의적인 대안 제시와 남북미 3자 틀 속에서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내부의 작은 논쟁으로 국민이 바라는 염원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을 가룰 수 있는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 시기인 만큼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만큼은 정쟁을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목선 이 귀순 사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G20 회의를 앞두고 북미 정상 간의 최근에 친서 외교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가 새로운 청신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무효화를 요구했고 또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군영법 위반 운운하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빚어졌던 노후 기준을 포함한 안보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가 무슨 뷔페 식당입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골라먹는 뷔페 식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등원하는 입맛 등원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조건 없는 국회 등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국회 복귀 선언은 정략적인, 너무나 정략적인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국민이 무섭고도 무서운 질타와 심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쟁을 위한 선별적 복귀가 아니라 민생 추경과 민생 입법을 위한 전면적 복귀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정만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결정입니다. 공존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존은 정당 간에 공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국민과 공존하지 않는 정당 간의 공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추경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56%가 추경을 재난 추경만 먼저 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56%가 전부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조건 없는 등원 해야 된다가 찬성 60%,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지금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분이 60% 이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정확하게 민심을 읽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공존의 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의 실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화제거리인데 자유한국당에게는 걱정거리가 이미 됐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이거 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이라면 삶을 살아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를 고르게 살펴야 하는 정치 지도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소득 43.3%를 차지합니다.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의 자산 65.7%를 갖고 있고 하위 50명이 자산 전체 1%를 갖고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 44명은 집이 없는데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주식의 20%를 갖고 있고 상위 1%는 평균 6.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상위 20명 가구의 출생률은 점점 떨어졌고 상위 20명 가구의 출생률은 높아졌지만 하위 40명 가구는 아기를 낳는 비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통령과 특권경제를 탄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적 배경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국민들이 명령한 것이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인사는 바로 이 기조 이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궤도에 올리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성장을 하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뜻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강조하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에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인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에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입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에 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그 학력은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어릴 때의 가정 환경으로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비 때문이라는 여러 통계들도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최소한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즉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교육에서의 효율성 추구는 미성년자를 지난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보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아닙니다.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같은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만 어떠한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평가 항목의 설정, 평가 과정과 내용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이번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교육감의 운영 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 취소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취업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펙 없이 시내 직장에 취업한 아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더구나 KT 취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스펙도 없고 학점과 토익 점수도 별로인데 대기업 다섯 곳 합격은 그야말로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황교안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스펙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행태는 해명을 떠나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직과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서민 대중이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공감 능력조차도 상실된 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의 최대 화두는 워라벨입니다. 일만 하지 말고 여유로운 삶과 균형을 가지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노동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났으며 여행 경비로 92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워라벨 문화를 확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 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쉼표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당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김명원 위원장의 구속 수사로 인해 노동계의 분노와 투쟁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가치가 깊었던 공인이었기에 현재의 상황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립니다. 불법적으로 국회 담벼락을 넘은 민노총과 폭력적인 국회 침탈을 행한 자한당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